아까 이제 그 보리 쌀밥과 보리밥 좀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그럼 나도 지금 쌀밥 먹고 있는데 이거 일부러 좀 보리밥을 바꿔야 되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꿀 수 있으면 좋죠. 바꿀 수 있으면. 사실 네. 쌀밥은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알아요. 쌀밥을 먹으면 안 된다. 네. 이제 이걸 알죠. 그래서 네. 주로 이제 현미. 현미를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현미가 좀 거친 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기가 네. 어려워요. 근데 생각보다 보리밥은 먹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보리밥을 되게 싫어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어렸을 때 쌀밥 먹기 어렵잖아요. 네. 그럼 맨날 보리만 먹으니까 맞아요, 보리에 맞아요. 질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새롭게 먹어보니까 아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는 보리밥, 현미가 거칠면은 보리밥이 저는 좋다고 봐요. 거기에다가 한 술 더 한다면 잡곡밥, 잡곡을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 해서 먹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우리 암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뭐 내 가족 중에 내 식구 중에 뭐 암 환자가 좀 있다 하면은 쌀밥을 보리밥으로만 좀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큰 도움이 되죠. 그 속에 보리밥 속에 보리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만 해도 얼마나 네. 많은데.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암 환자가 무조건 제거해야 하는 중금속이 있다고.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중금속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우리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중금속들이 있어요.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이제 말하는 게 수은, 그 다음에 알루미늄, 네. 그 다음에 뭐 우라늄, 니켈, 그 다음에 바륨 이런 것들 우리가 모발검사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축적이 되어 있는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중금속은 수은이에요. 수은. 네. 수은 자체는 네. 이게 그 뭐 발암 물질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수은은 암을 일으킨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네. 수은은 면역을 떨쳐요. 왜냐하면 수은이 갑상선에 작용을 잘해요. 그래서 갑상선에서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비활성형에서 활성형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하는데 비활성형이 활성형으로 전환되는데 중간에 수은이 들어가면 전환이 안 돼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을 많아도 비활성형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을 못 해요. 그 갑상선 기능이 뭐냐면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도록 보내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갑상선에서 네. 호르몬을 내가지고 그 필요한 양만큼의 에너지를 만들도록 세포에다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은이 들어가서 그 호르몬 작용이 떨어져 버린다.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에 대한 100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신호가 안 와. 그럼 한 50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은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암세포는 사실은 이런 갑상선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크는 게 아니에요. 신호 안 받아요. 네. 그럼 우리 정상세포는 받아요. 특히 면역세포. 면역세포는 힘이 좋아야 하잖아요. 네. 그 갑상선이 신호가 잘 안 와. 에너지 만드는 신호가 안 와. 그 갑상, 이 면역세포들이 힘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암세포 공격을 잘 못 하죠. 그래서 수은은 우리 면역에 아주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인 갑상선 기능을 억제를 하고 또 하나 있어요. 우리 간에서 네. 글루타치온이 항산화제거든요. 네. 해독작용을 한다. 네. 이 기능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수은이 있으면은 무조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금속은 다 빼야 돼요. 네. 알루미늄은 사실 알루미늄은 우리 몸 안에 축적이 되면 발암 물질이면서 치매를 유발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중금속들은 다 발암 물질 쪽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다 빼야 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수은을 필히.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하면 나와요. 모발 검사를 하면 그 모발 검사 상에 수은이 높게 나온다. 네. 그러면은 다른 걸 다 적혀놔도 이것부터 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면역을 아무리 올리려고 노력해도 면역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뭐 수은을 먹나? 먹지 않거든요, 저는. 근데 왜 내 몸에 수은이 쌓이죠? 그렇죠. 본인들은 네. 잘 모르죠. 네. 그런데 수은은 예전에 예전에는 요즘에는 안 써요. 네. 예방주사. 예방주사. 예방주사 네. 약에 방부제로 네. 치메르로사리라는 걸 썼어요. 이게 수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이제 지긋하신 분들 보면 옛날에 예방주사 맞았던 분들은 다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이제 많은 영향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그 이빨 아말감 아, 네네. 옛날에 우리 충치 있어가지고 이빨 까맣게 네. 떼웠잖아요. 네. 이게 수은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있는 분들은 네. 만약에 내가 어떤 면역이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내가 아말감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빼야 돼요. 요즘에는 치과에서 아말감을 안 쓰거든요. 네이진이라는 걸 쓰는데 네네. 가서 이거 뽑아내고 네이진으로 바꾸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뽑고 나면은 더 이상 들어오진 않겠지만 네. 이미 축적되어 있는 수온은 네. 특별하게 빼주지 않는 한 우리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이제 아말감이 있고 또 네. 하나가 있는 게 네. 회 속에 이렇게 오래된 생선들이 수온을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생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긴 생선 네. 이런 생선들의 수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생선류를 드실 때 3cm 이하 생선을 먹으라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냐면 오래 안 살았으니까 수온이 축적이 좀 적죠. 그쵸. 네, 그래서 수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방주사, 그 다음에 이제 아말감, 그 다음에 생선류에서 섭취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들어오는 거야. 또 옛날에는 우리가 네. 소독약으로 아까진키라는 거 썼죠. 네. 그것도 수은이거든요. 아. 옛날에 뭐 써요. 네, 네, 네. 빨간. 네, 네. 그거 수은이에요. 그거. 아, 그 이름이 수은이 아닐 뿐인지 이게 그렇지. 사실은 성분에 수은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러면 뭐 추적된 수은을 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나한테 수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네. 또 관심도 없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네. 모발 검사를 하면 수온이 얼마나 축적됐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모발 검사를 해서 수온이 나온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킬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뭐 주사를 가지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암환자들한테 킬레이션 주사제를 잘 안 써요. 네. 왜냐하면 킬레이션이 강력한 수온을 빼내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은 네. 혈액을 쏟아져 나오면 이게 명현현상처럼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그게 빠져나오는 동안에 면역도 떨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암환자들은 면역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주사제는 잘 안 쓰고 기능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 메탈로치오네인이라는 이런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이걸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식품들을 이제 쓰는 이런 걸 쓰면은 대부분은 수온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주사나 이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걸로 충분히. 배출이 가능하다, 빼는 가능하다. 네. 근데 음식을 네. 가지고는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 이제 암환자분들에게 좀 권장하는 뭐 운동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암환자 등에 우리 암환자들이 해야 될 운동은 네. 기본이 있어요. 네. 우리 암환자들이 네. 이제 암에 딱 걸렸죠. 암에 걸리면은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평소에 막 사람을 일만 하고 그쵸. 했던 사람, 몸을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 네. 야 내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네. 암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운동해야죠 이제. 운동을 죽어라고 하죠. 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개 운동을 안 해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운동보다 훨씬 과격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막 근력 운동 많이 네. 헬스장 가가지고서 막 하는 운동 네, 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산을 올라가더라도 막 이 땀 뻘뻘 흘리고 막 이 숨이 헐떡거릴 정도의 막 이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과격한 운동. 네. 근데 암 환자들이 하는 운동은 절대 그건 안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네.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가 좋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 5회 정도, 그러니까 5일 정도 하는데 운동 그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5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네. 우리가 암은, 암세포는 이 산소가 없는 데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산소가. 그리고 정상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암세포는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네. 살기가 좀 더 어려워요. 무산소지 이야기. 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때요? 운동도 산소가 많은 운동을 해줘야 암세포가 오히려 성장하는데 성장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 구분을 잘 못해요. 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에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이용한다는 이런 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은 산소가 필요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이렇게 하는 게, 에너지를 쓰는 게 무산소 운동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운동을 하는데 헐떡거리거나, 그 다음에 다리가 뻐근해지거나, 그러면 신호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무산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기 전 단계까지. 그게 운동이 이제 유산소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냥 산책하듯이 걷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하면 경보.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실내에 산다면은 그 사이클 같은 거 네. 있잖아요. 이 정도가 이 정도 운동 가지고서 뭐 숨 헐떡거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산에 같은 게 올라가더라도 경사가 심하지 않는 거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 그래서 유산소 운동의 한계는 어디까지냐면 숨 헐떡거리기 전까지 그 다음에 통증이 나오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다리 뻐근해지고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통증이 나오기 전 단계까지의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네. 그걸 벗어나면 무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하루에 운동하는 게 좋은데 네. 50분은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15분에서 10분은 무산소 운동. 그러면 왜 암 환자가 무산소 운동 안 좋은데 무산소 운동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거나 항암을 받고 이러고 나면 근육이 다 빠져. 이번에 있고 안 움직이고 그러면 근육이 다 빠져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잘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근육이 다시 내 평소 때 근육처럼 돌아오려면 무산소 운동 우리가 그 운동하면서 근력 운동하는 사람들 가슴이 막 나오고 하는 네. 게 전부 다 어떤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헬스 해야 되나요? 헬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나오는데 근데 근육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육이 왜 꼭 필요하냐면요. 우리 환자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에너지를 먹는 음식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누구 먹어요? 나도 먹고 암세포도 먹죠. 그쵸.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많이 먹으면 암세포가 적게 먹을 수 있고 내가 적게 먹으면 암세포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같은 음식인 양이 같으니까. 네. 네. 근데 내가 먹는 음식 양은 하루에 필요한 양 딱 일정해요. 근데 암세포는 어때요? 끊임없이 먹어요. 네. 끊임없이. 네. 그러면은 먹는 거 줄여줘야 하잖아요. 그래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신체에서 음식을 이제 먹는 시간하고 양하고를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양으로 따진다면 우리 몸에서 뭐가 제일 많이 먹겠어요? 네. 근육이 제일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뇌, 뇌가 가져가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장기보다 많이 가져가요. 암이 가져가요. 아. 암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근육이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근육이 적어져 버렸다. 그러면 뇌는 항상 가져간 양이 비슷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근육이 적어졌다. 그러면은 요 근육이 못 가져간 만큼 누가 가져가겠어요? 암이 갖고 암이 가져가잖아.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돼. 근데 가져가는 또 속도로 따지면 먹는 에너지를 넣어줬어. 음식물에서. 네. 속도로 따지면 뭐가 제일 빨라요? 암이 제일 빨라요. 그렇죠. 암이 제일 1번으로. 그 원리를 이용해서 찍는 게 패시티를 그 원리에서 찍는 거. 패시티. 우리가 포도당에다가 동연소를 네. 붙여갖고 딱 넣어주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암세포가 빼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 이게 그 동연소가 붙어있는 네. 이 촬영을 하면은 네. 이 동연소가 제일 많이 모여있는 거. 이 자리가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암세포가 제일 빨라. 아. 그 다음에 가져가는 게 근육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아마 근육하고 뇌하고는 아마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우리 암출하는데 아이디어 갖는다고 하잖아요. 빨리 먹으면 암세포가 제일 빨리 가져가 버리니까 네네. 속도를 천천히 먹는 거예요. 아... 네, 그것도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은 네. 근육이 제일 많이 하니까 근육이 많이 가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근력 운동을 꼭 해줘야 된다. 그 이제 50분을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한 10분 정도를 이제 무산소 운동해서 1시간의 운동을 하는 건데. 그렇지, 1시간.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뭘 하라고 딱 찝어준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산소 운동으로는 50분 동안 뭘 하세요. 10분 동안 뭐 근력 운동 어떤 거 하면 좋습니다라고 말씀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중요하죠. 네. 근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운동은 걷기 운동이에요. 걷기? 걷기 운동.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근력 운동이 좀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너무 높은 산은 저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낮은 산. 그러면 낮은 산이지만 산은 산이기 때문에 좀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좀 숨이 헐떡거리고 이럴 때는 근력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평지 쭉 걸으면은 그때는 유산소 운동이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내가 사는 곳이 평지밖에 없다. 그러면 한 50분 동안 평지 걷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100미 달리기를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역기를 한번 한다든지. 네. 근데 암환자들이 역기하기는 힘들어요. 네. 힘이 없어. 그러면은 어때요? 뭐 줄넘기 같은 거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내가 약간의 숨이 찰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면 근육이 길러진다는 거죠.